안녕하세요. 파트너 H였습니다. 오늘 방송은 작년 4.15 총선 개표 당일날 양천구을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개표 사무원의 이상행동들이 지금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 내용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이 관내 사전 투표고요. 신월 3동에서 있었던 이 개표 상황표 상황입니다. 개표 사무원이 지금 적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이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후보가 받은 이제 분류기 결과는 이 1744표고요. 이 분류하다가 재확인 대상 투표용지로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62표가 나왔다. 이제 수개표 해본 게 62표가 나와서 이것을 이제 합산을 해봤더니 1939표다.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딱 봐도 이게 뭐 정상적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면 1900은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수치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근데 계산을 해보면 이 1806표가 맞아요. 1806표가 많은데 지금 1939표 이렇게 적고 있다. 1939표 빼기 1806표는 129표 차이가 나죠. 근데 지금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수 있냐. 지금 계산기를 두드려 가면서 하고 있는데 가끔씩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보게 되면 실수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1744표를 눌러야 되는데 좀 잘못 누르면 1444표 이런 식으로 누르던가 1422표 이런 식으로 누를 때가 있어요. 7자를 잘못 누르면 4자를 좀 많이 잘못 누르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데 잘 봐줘서 이제 8자로 잘못 눌렀다 해도 이상하다라는 거죠. 1906표로 나오겠죠. 이게 17을 잘못 눌러서 8을 누르게 돼도 아마 1906표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것도 이상하다. 그러면 1939표가 나오게 되려면 이 6자를 갖다가 요거는 뭐 누를 수 있어요. 6자를 갖다가 9로 잘못 누르고 요 2를 갖다가 5를 눌러야 되는데 9랑 5를 눌렀다? 이거는 뭐 조금 가능성 있는 그런 건데 이 계산기 자체를 뭐 통째로 잘못 누르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천을, 뭐 이게 계산기를 어떻게 눌렀냐면, 이 사람이 뭐 계산을 할 때, 천을 누르고, 팔을 누르고, 사사는 또 맞춰서 잘 누르고, 그 다음에 더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에, 95를 누르면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뭐 이거야 위로 올려서 똑같이 이제 낮추면 뭐 같은 위치를 눌렀다라고 뭐볼 수는 있겠지만 이뭐 계산기 자체를 통째로 잘못 눌러서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건데 일단은 내용을 다 보시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계산기를 또 두드려 보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면 두드려서 맞춰 가지고 이제 뭐 빠르게 이제 다 적고 요걸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되는데 이 마무리를 안 짓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지금 일단은 이 참관인이 카메라를 딱 들이밀고 있으니까 지금 뭐 계산을 완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펜도 돌리고 이게 뭐 바쁘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하면 되는데 지금 뭐 계속 이제 펜대를 돌리고 더 보기도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계산기도 더 두들겨 보고 이렇게 계산기를 더 두드리니까 참관인이 지금 확대해 놨던 이 화면을 이제 또좀 축소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계산기를 보여주면서 이제 계산기 쪽을 이제 확인을 하죠. 근데 5638표 이런 거는 왜 나오냐라는 거죠. 여기서 이런 계산을 할 일이 있나요? 5638표를 계산할 일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총체적으로 계산을 지금 이 참관인이 빨리 딴 데로 가주기를 바라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아니, 여기서 이 계산기를 두드리는데
지금 5638표를 계산할 일이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산을 하고 있어요. 또 다시 또 계산을 하죠. 이제 또 카메라가 이 계산기 쪽으로 하니까 갑자기 또 계산을 이 숫자를 전부 다 0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다시 2696 다시 계산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투표수를 적죠. 1832표라고 마지막에 투표수를 적습니다. 근데 이제 빠르게 계산을 해서 마무리를 지면 되는데 마무리를 안 짓고 있는 거예요. 1806표. 결국에 이제 다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1806표가 나왔죠. 그러니까 참관인이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지금 이걸 한번 다시 계산을 해볼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이제 고쳐야 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이제 1806표 요 계산을 했는데 이걸 빨리 이제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사인을 보낸 거죠. 아, 내가 이거 계산했다. 이거 내가 이거 고칠 거니까 참관인 빨리 딴데 가라. 뭐 이런 모습으로 지금 이런 사인을 은연중에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도 이제 계산을 했으면 이제 빨리 적으면 되는데 안 적고 있어요. 안 적고 자꾸 또 딴짓을 한다. 딴짓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도 뭐 1806표를 또 적어 놓고 또 이상한 또 계산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참관인이 떠나길 기다리고 있다. 그런 모습인데 참관인이 안 떠나고 있잖아요. 안 떠나고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지금 계속 딴짓을 하고 있다가 지금 결국에는 이제 나머지 부분을 이제 적고 1800요 부분이죠. 예, 2804표 적고 또 이제 나머지도 이제 20 무효투표소 28장 적고 마지막에 이제 결국에는 아직도 이제 고치는 척을 하다가 이제 참관인이 갈줄 알았는데 안 가니까 결국에는 이제 수정을 합니다. 계산기 한번더 두드려 보고 이제 수정을 합니다. 1806표가 나왔던 걸 이제 참관인도 확인을 하고요. 개수차고라고 해서 이 추정자 씨라는 이름으로 지금 정정자 성명에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적고 있고요. 작년에 또 방송을 했었던 부분인데 여기 김문수 TV에서 이제 박주현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이 방송을 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보시면 강북구 을에 이 투표가 10시 45분에 이제 최종 집계가 됐는데 15분 먼저 나왔다라는 거죠. 15분 먼저 나오면서 이런 상황들이 지금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다가 이 작년에 이제 강북구 을에서 개표 상황표를 적고 있다가 나왔던 그런 이 영상입니다. 녹음된 녹취록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누가 다 썼더라고 상황표를 전산인 게 많은데. 아 이게 맞는 거 같아. 집도 썼구나. 이게 다 썼어. 다 써갖고 그냥 그거만 보면 될것 같아. 그게 엑셀로 한번 이게 서로 이게 같이 하면 서로 크로스 체크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럼 이 상황을 보면 이 개표 상원이 이걸 적고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이게 뭐 다른 데서는 이제 100장 단위로 늘어났다. 뭐 이제 뭐 실물 투표지를 투입하는 경우에는 100장 단위의 투표를 집어넣는 건데 지금 이것처럼 1939표 요런 특정된 숫자가 지금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전 영상에서는 제가 이 부분을 이 분류기가 이 통신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로 제가 올렸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상한 내용이 좀 있으니까 지금 누가 다 썼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은 잘 모르는 그런 것 같아요. 모르지만. 그래서, 뭐, 이거 직접 다 썼냐? 다 입력이 돼 있다. 그래서, 뭐, 크로스 체크하면 될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 1309표라는 특정된 이 수치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고 있다. 근데 틀렸는데도 고치지 않고 있다. 이런 거를 보면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건데, 이거를 서버에서 확인을 하고, 그것을 서버에서 확인을 하고, 그 숫자를 여기다 집어넣은 것 같다라는 거죠. 이제 강북구 개표소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사람들이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해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아마 양천구 을도 미리 올라와 있는 그 숫자를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바로 1309표라고 이제 보고 적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중앙선관위 서버에서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있고, 이 개표 상황표를 적는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 적고 있는 듯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계산착오라고 하면은 빠르게 계산착오를 고치고 진행을 하면 되는데, 1806표 자기가 봤어요. 보고도 이 참관인이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참관인이 결국에 안 가니까 그걸 고치는 거예요. 좀 그런 의심도 되는 거죠. 여기다가 계산착오다라고 해서 이제 사유를 적기는 했는데, 이런 사유가 개표 상황표에다 이렇게 사유를 적어서 고쳐놨지만, 이게 실제 표에서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좀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이게 이 사람이 이게 수정을 한게 정말 이게 수정이 된 건가, 아니면 그냥 서버 상태로 그냥 들어가 버리고 이 개표 상황표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조금 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확인을 한번 좀 해봐야 될것 같고, 요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이 개표를 할 때, 조작을 할때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기 때문에 이걸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와 있는 증거들이나 여기 나와 있는 개표 사무원들의 행동을 보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사를 좀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 추정자 씨도 그렇고, 좀더 명확하게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강북구에서도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 적고 있는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실제 투표수가 744표입니다. 표수가 4표가 더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표수 4표 나온 거를 이제 마이너스 쳐서 이제 정정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은 양천구에서는 이런 정정 작업 같은 것도 지금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이 서버에게 나와 있었는가 안 나와 있었는가 요거를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확인을 조금 해봐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